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주 테러범들에게 납치돼 있던 우리의 한 성실한 청년 김선일 씨가 결국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사히 풀려나길 바라며 촛불을 켜든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납치범들의 요구는 한국군의 파병을 철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바로 파병 방침을 단호하게 재확인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테러의 표적이 돼가면서까지 우리 군을 이라크에 보내야만 하는지 오동훈, 김현종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한 청년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그토록 오고자 했던 고국 땅을 주검이 되어서야 돌아온 김선일 씨. 유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촛불을 켜들고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제발 구해달라는 그의 절규를 듣고 한결같이 마음을 졸였던 분들입니다. 남일 가지 않고요. 네. 제 남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지막 가는 길 포기해서 나왔어요. 우리 아기도 이 나라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면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태극기에 감싸인 채 돌아온 김 씨. 그러나 조국은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착잡하고 죄스러운 마음에 너나 없이 할 말을 잊었습니다. 우리 모습이 제일 보고 싶구나. 할 말이 없다. 그 이상. 그만해라. 엄마가 뭐 할 말이 있겠나. 이민이는 가고 없는데. 엄마도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내 네 곁에 가가지고 만나지. 그것밖에 바라는 건 하나도 뭐 이제 니를 손을 잡아 받는 거 하네.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이라크로 갔다는 선일 씨. 아버지 칠순 잔치에는 꼭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피랍 사실이 전해진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비로보스 바키야티 주누디쿰 와누히르쿰 24 사아 من غروب يوم الأحد الثالث من جماد الأولى لسنة 1425 للهجرة. 24시간으로 한정된 아들의 목숨. 그러나 테러범들이 내건 파병 철회 조건은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볼 성질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우리 아들만 살려주세요. 양안이 막 힘껏 노력해가지고 빨리 막 구출해 주기로 막 갈망합니다. 막 내 아들 막 어떻게 됐기는 막 내 품으로 보내주세요. 전부 그거 뿐입니다 나는. 그러나 파병 추진 정부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죠? 예, 김 씨를 구출할 방안과 함께 테러범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본부장으로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본 정신과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예정대로 파병하겠다 뭐 이런 말이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정부가 김 씨를 살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하면 우리 아들 죽이겠다는 그 말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예?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되죠.
뜨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 그럼 살려줘야지. 어떻게 하기는 살려줘야지. 아, 약간 예.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때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아, 24시간인데 이제 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 한 10시간 남았네. 아이고. 범행 결정 처리하고 김선희를 구하자. 범행 결정 처리하고 김선희를 구하자. 정부가 파병 강행 방침을 밝히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테러 범행에는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부모도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내어서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내가 대신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을에 이라크 파병 출회하는 거 아마 그뿐인가 싶어요. 그러나 정부는 답변이 없었고 테러범들이 제시한 마감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많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왔었던 파병에 대해서 파병을 처리하는 길만이 김선희 씨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집 골목에는 이웃들이 마련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구출됐다는 소식 없이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선일 씨는 살아 있습니다. 아, 최후 통첩 시한 오늘 가족들이 체념할 무렵 김 씨가 살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처는 이라크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 민간 경호업체였습니다. 민간 경호업체인 NKTS의 최승 살아 있다는 것은 어저께 새벽 2시에 연락이 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2차 협상 들어가기 전에 안전하다. 건강 상태를 모르니까 이제 건강 상태 양호하다. 이어 아랍의 알 아라비아 방송에서도 범인들이 요구 시한을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훗날 모두 다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죠? 예. 하지만 당시로서는 가족들이 희망을 가져볼 만한 보도였습니다. 기분 좋지. 어쨌든 떨리 보내주면 제일 환영합니다. 이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표시해줘야지. 이웃들도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골목에는 김 씨를 살려달라는 아랍어 벽보까지 붙었습니다. 아니 저 하나 있네. 이날 밤 아버지는 이웃들과 함께 밤늦도록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김 씨가 살해됐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은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혹시나 김 씨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기대는 테러범과 정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3,000명 그것만 치솟으면 안 죽었습니다. 응? 왜 선일이가 희생해야 되는데? 왜 저기 좀 말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노무현이가 무신가? 아버지는 아들의 영정 앞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선일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가족들이 협상 연장 보도를 보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던
저녁 8시 무렵이었습니다. 오동훈 PD, 이 김선일 씨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그 가슴 아파했는데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김선일 씨가 피랍된 직후에 피랍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웃 일본과의 경우를 좀 비교해보면 그런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예. 일본의 경우 자국 교민의 안전을 위해 3일마다 정확한 소재지를 직접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주의를 당부하는 전자우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외에 개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점 외에도 이번 김선일 씨 피랍 그리고 피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감사원이 정밀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면서 이런 의문점들을 두고 일부에서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선일 씨가 피살된 후 방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김 씨의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김선일 씨 부모님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문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탕 발림으로. 아나 이거 사탕 내가 네 줄게. 유족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의혹의 중심에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이 서 있습니다. 우선 김 사장은 김선일 씨 피랍 시점에 대한 진술을 세 차례나 번복했습니다. 김천호 사장은 알자지라 그 방영 비디오를 보고 엄청난 충격으로 대사관에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충격 때문에 직원 피랍 날짜를 몇 번씩 바꿔서 얘기하고 그랬다는 건데 글쎄요, 좀 수긍하기는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김천호 사장의 피랍 이후 행적도 의혹입니다. 김선일 씨는 5월 31일 팔루자로 배달을 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 결과 김선일 씨가 당일날 나갔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모술에도 오지 않아갖고 어떤 사고가 났다는 걸 저희는 직감했어요. 저 이하 저희 모든 직원들이. 김천호 사장은 대사관에 알리지 않은 채 2주 가까이 독자적으로 수소문을 냈고 결국 김선일 씨가 납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쪽 관계되는 사람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에 있다는 걸 약 한 14, 15일 정도. 네. 15, 16일 이 사이에 정말 그분이 김선일 씨 같다는 그런 저희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김선일 씨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천호 사장은 이 사실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100%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협상에서 납치범들이 요구한 사항은 뭐였다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면 의문입니다. 현지 대사관은 가나 무역에 20여 차례나 철수를 요구하는 등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끝까지 피랍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주 카타르 대사관에서 사전 인지했다는 식의 뭐 보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주 카타르 대사관에 확인한 걸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그런데 김선일 씨가 피랍된 후 김천호 사장은 네 차례나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피랍된 직원을 도처에서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김천호 사장이 대사관에 뭐하러 네 번씩 갔습니까? 그 이유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사관하고 여러 가지 연락이 있는 교포들은 대사관을 자주 방문할 수도 있겠고 그쪽에서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지만 납치 세력은 이미 6월 초 김선일 씨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AP에 보냈다는 것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김선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AP 측은 외교부에 김선일 씨의 실종 여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외교부는 그런 직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감사원 조사 후 현재 5명이 관련된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 여부에 관해 간단히 문의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총각을 곡두세될 실무부서, 가장 중요한 실무부서인 중동과의 사무관이 그런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 그 교민의 이름이 누구였는지조차 메모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이런 의문들은 더 나아가 미군에게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납업체 하청회사 직원이 실종된 것을 미군이 몰랐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천호 사장은 군납업체 김선일 씨의 실종 사건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미군 부대 서비스를 주관하는 그 업체에 우리가 타진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외교부는 알자지라가 방송하기 전에는 미군도 납치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로서 이 AAFES라는 것이 아마 민간 그 미군에 대한 물자를 제공하는 이러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천호 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아마 부탁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혹시 미군 당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와전이 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외교부는 이 군납업체가 민간 회사라고 밝혔지만 이 회사 이사진 상당수가 현역 미군 고위직이고 직원 천여 명도 현역 군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청업체는 미국의 정보조직은 아니라 하더라도 미 군납을 하는 사실상 미군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 같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김선일 씨가 납치된 18일 후에 한국군 추가 파병 일정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사흘 후 납치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5월 31일 피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1일 날 알았다고 하고 미군은 그 이전에 알았는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이 상황 자체가 한국의 파병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일 씨는 도와달라고 절규했지만 사망할 때까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인 3명이 팔루자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된 것이 알려지자 이라크 저항군과 전투 중이던 미군은 3일간 휴전하고 구출 협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김선일 씨가 이미 납치된 상태였던 지난 19일 미군은 알 자르카위의 은신처를 공격했습니다. 交渉をその時に行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事実であれば ザルカウェイの方まで話が通じてたということが事実であればその時に韓国とアメリカは一体だと思われてますからテロリストが側からその時に、アメリカが空爆したということはつまり非常に力のメッセージをザルカウェイの方に与えてしまった。 게다가 정부가 파병 강행 의사를 밝힘으로써 더욱 불리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24시간 시한을 주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김선일 씨 목숨이 달려있을 때 한국 정부가 파병 확인을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미국의 여론, 즉 뉴욕타임스나 미국의 공식 입장은 제일 먼저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계속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김선일 씨 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김선일 씨의 피랍과 피사를 추가 파병 사실과 연관짓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정부의 추가 파병 그 시기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거와 이 김선일 씨의 그 사망이나 피납 이런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추가 파병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걸 작년 10월 18일 날 결정을 했었고 금년 2월 13일 날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네,
오동훈 PD.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은폐 기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외교부라든가 국정원에서 과연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데요. 네. 이것은 6월 21일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김선일 씨 납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국내의 한 교회 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아, 보도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지금 이라크의 테러단에 잡혀있는 김선일 씨 예. 그리고 약 2주 전에 납치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볼 때 적어도 김선일 씨가 2, 3주 전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정부보다도 먼저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 게시판에 올라있는 이 소식은 이라크에서 직접 전달된 소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이라크에서는 적어도 여러 사람이 이미 김선일 씨가 오래전부터 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김현정 PD. 이 우리 외교부나 정보부서에서 이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또 정말 몰랐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한심스러운 일도 없는데 어쨌거나 이번 그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라크 파병 문제 이게 또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추가 파병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파병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찬반 논란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한국군 추가 파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선일 씨가 피살된 뒤 이라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라크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싸움에 심 좋은 친구가 내 아들을 데려간다 그러면 가자 그러면 보내겠냐고 엄마 마음에. 영국이야 물론 뭐 미국하고 같은 나라니까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파병 많이 한다고 이렇게 너무 우리는 미국에 너무 종속돼 있고.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오히려 더 종속적인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더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추가 파병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 50년 이상의 동맹을 한 나라고. 그 있지 콘테러 분자들 때문에 걔가 그랬다고 또 파병을 안 시키면 안 돼요. 강력하게 해가지고 처분 써야지 걔들을. 그 괜히 그 겁먹어 갖고 안 가다가는 망신만 당해. 나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 자존심도 있잖아. 일동 운영. 정부 여당은 김 씨의 피살 사건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라크에서 민주화, 평화 그리고 재건을 지원한 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추가 파병하기로 했으니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이고 또 이 한미동맹관계의 약속이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꼭 파병을 해야 되나라는 그 이 참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추가 파병이 우리 스스로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국내 그 논란을 통해서 이 불가피하게 이거 파병을 결정한 만큼 이 기존의 파병 원칙은 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위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이미 국제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과의 약속은 뭐 그거는 우리가 미국 이번 이라크 침공을 유엔언제 위반되는 그런 거로 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을 정당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할 때 주되게 내걸었던 것은 이라크 내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카에다를 지원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은 대테러 전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 조사단 조사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자체가 알카에다를 후세인이 지원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대량 살상 무기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긴 것은 미국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라크 전쟁 참전과 전후 복구 지원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추가 파병은 이라크 재건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라크에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우리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유엔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양심을 반영하느냐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근본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정당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해서.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테러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테러를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행위인데 그런 행위에 우리가 굴종을 하고 굴복을 하고 타협을 하고 무원칙하게 타협을 하는 것은 결국 범죄를 테러라고 하는 범죄를 방조하게 되는 것이고 테러 세력들이 기고만장해서 제2, 제3의 테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테러를 응징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이 오히려 더 많은 테러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자처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는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올 재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 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야 의원 50명은 추가 파병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추가 파병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바뀌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16대 국회 동의안에는 추가 파병 목적이 전쟁 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매듭짓는 어떠한 협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부터는 이라크 전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다시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원래 저희 정부에서 평화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해서 지난번에 그 국회에다가 통과시켜서 비준을 갖다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그런 전제로 해서 비준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복잡해지고 상황은 치열해지고 우리가 내건 평화 재건 활동이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평화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평화라고 한다면은 미국군하고 같이 서서 이 저항 세력을 없애는 게 평화입니다. 그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 우리의 평화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우선 재건은 뒤에 문제거든요. 이 국제 여론도 미국 쪽에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반전 시위대와 마주쳐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이 잘못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 케리 후보는 미군 철수를 공약한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주도했던 스페인은 열차 테러를 당한 후 이미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제 스페인 외에도 철군할 나라들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이 철군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이고 추가 파병을 약속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가 외면하는 전쟁에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 다른 나라는 빠지고 있는데 한국이 3천 명을 지금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시간을 벌었으면 좋겠고 벌면서 국회에서 다시 이 논의를 재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현중 PD.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파병하게 되는 3천 명은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서 가는 부대지 전투를 하러 가는 부대가 아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표방하는 것은 평화 재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투병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미 파병되어 있는 서희 제마부대의 경우 600명이 파병되어 있는데요. 의무, 공병, 지원 등 그 평화 재건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추가 파병되는 부대는 보시는 대로 특전사, 특공대, 중갑보병, 해병대 등 우리의 그 전투부대 장병들이 대거 파병되기 때문에 전투병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국익은 무엇인지 그 국익의 실체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해 국제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명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파병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세계 질서도 힘이 아닌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분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명분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국제 정치의 질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국회 또한 명분보다는 현실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의무와 공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600명 규모의 서희 제마부대가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미국은 한국군을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최소한 5천 명 선을 파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었지만 미군 수뇌부는 추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추가 파병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외면하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정부만 전투병을 파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격신이 가면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가 파병을 지지했습니다. 한국군이 파견될 그 지역은 이라크에서도 가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채량이 가장 많은 유전지대입니다. 결국 국회에 상정된 추가 파병 동의안은 찬성 155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익을 고려한 결과라는 건데 이른바 국익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상의 이득을 꼽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미래 안보에 대한 우리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미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처한다는 그러한 그 서로 국가 간의 약속인데 말이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참 미국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려울 때 또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와 동맹 관계인 미국은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즈음 미국의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대북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책임 있는 당국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북 공격에 반대하면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제가 한미공조를 위해서 대북공격을 찬성하면 곧 전쟁이 기정사실화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발등에 불을 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최근 남북한은 힘보다는 긴장 완화를 통해 안보를 보장받자는 쪽으로 잇따라 합의를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군사적 대상으로 삼아서 남쪽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북한을 단순히 적으로 보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서 통일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전망을 남한 국민들이 가지게 된 거죠. 이 안보 말고 또 다른 국익으로는 뭘 들고 있습니까? 네, 파병이 가져다 줄 국익으로 또 손꼽히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의 참여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근데 이런 얘기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인 거죠? 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치르는 희생에 비해 얻는 소득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그 91년도 걸프전 때도 걸프만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5억 불의 전비를 우리가 자진 부담하면서 했습니다. 그때도 전후 복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한국 기업이 200만 달러에 참여하는 정도고 미국이 참 더 모든 부분을 독점했었고요. 여당은 이라크 파병으로 얻을 이득에 대한 기대보다는 파병을 철회할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번복해서 미국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사태가 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걸 여기서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엔 참 불편하다고 봐요.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우리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파병을 철회함으로써 우리나라 온 국민을 담보로 한 도박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불가피한 파병을 하고 다소간의 희생이 따르고 국가의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이런 거를 좀 불가피하게 참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추가 파병의 명분이나 이해득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병의 이유와 목적을 또 모두 소상하게 다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찬반 양론만 평행선을 그릴 뿐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의 장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해요. 나라 국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김선일 씨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울분이 솟구치니까 진짜 뭐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이제 갈피를 못 잡겠네요.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자국 국민 군대가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판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나라라면 파병의 근거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이라크의 현지 사정이 왜곡 전달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조사 기간 중에 총격 사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호텔에서 불의의 어떤 박격포탄의 공격을 받아서 잠시 긴장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취한 상황이 뭐 계속 총소리가 들리고 뭐 포탄이 뭐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라크 국민은 우리 한국 국민이나 한국 사람이나 한국 군인이나 또 한국 상품이나 우리 한국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참 호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조사단이 다녀온 직후 이라크 현지에서는 한국의 오무전기 노동자들이 총격을 받아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랍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안전하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 나갔는데 그때 나 갔을 때는 이미 막 그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요 코리아이라 하면은 아주 안 좋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가자마자 바로 이틀 있다가 들어갈 때는 또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제마부대도 있고 또 많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근데 첫 번 잡혔을 때 그 사람들 우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느꼈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부터는 한국이고 뭐고 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한국 사람이라서 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정부 관리가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이제 알고 쓴 거죠. 한국인 줄 알고 썼다. 네. 근데 저희 기자회견하실 때 별로 그런 말씀 그 당시에는 안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미친놈이죠. 그때 당시에 시키면 시킨 대로 이제 대사님이 와서 휠체어를 밀고 가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쌌단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이전에는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괜찮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가 파병 부대가 평화 재건 부대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홍보 강화만으로 이라크인들의 감정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파병이 한 번에 그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월남전도 처음에는 의무부대 파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아무런 그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파병을 했다가 그 젊은이들이 만을 예를 들어 1,000명이 희생된다. 1,000명이 희생되면 2,000명이 또 파병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2,000명이 파병돼서 또 해결이 안 되면은 또 3,000명 또 집어야 될 거는 3,000명 가면 6,000명, 6,000명이 9,000명. 또 옛날 월남전처럼 한 분 수령에 빠지면 계속 병력은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희생이 되면 어떻게 물리게 돼 있는데. 김선일 씨의 희생은 어쩌면 무고한 한국인 희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제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라크에 주권을 넘겨줬습니다. 본시 많은 이라크인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야 할 이 기념 행사는 미 당국자와 이라크 임시정부 관계자들 10여 명만이 참석한 채 기습적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 저항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라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 군의 추가 파병 목적이 전쟁 후에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파병 강행을 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제2, 제3의 김선일 씨를 얼마든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라크 파병 문제, 더욱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